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성남에서 조선 초기 왕실 사찰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왕실 건축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조선 전기의 왕실 사찰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된 곳은 성남 가련동 대원터널 위 산비탈입니다. 주변 땅 주인의 제보로 2년 전 조사가 시작돼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사찰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사찰 이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조선 왕실에서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한 사찰인 원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 정도 발굴이 진행됐으며 완전 발굴까지 최소 5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유적이 더 밝혀지게 되면 이 축대 쌓아진 사찰 외에 연지라든지 부속 건물이 찾아지게 되면 일대가 엄청난 문화유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출토된 유물의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조선 전기의 왕실 관련 건물에서만 사용된 용머리 모양의 장식 기와인 취두와 용두, 그리고 마루 장식 기와인 잡상 등이 희소성이 있는 자료라는 설명입니다. 조선 그 초기의 그 건축 양상을 또는 그 왕실 건축의 그 면모를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조사 사례가 흔하지 않은 유적이기 때문에 경기도 기념물로 저희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후에 조사를 좀더 추진을 해서 명문을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유적의 명칭을 알수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 문화재까지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이달 중으로 경기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SBS 유영수입니다.